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외출할 때 즐겨 입는 옷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11월 옷들이니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올겨울에 일본 여행에서 구매한 꼼데가르송의 코치 자켓이에요. 저는 바람막이의 대유행을 이을 다음 자켓은 코치 자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치 자켓은 바람막이의 모자와 지퍼 디테일을 대신해 카라와 단추로 바람막이가 주는 스포티함을 덜고 앞면 혹은 뒷면의 프린팅으로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코디에 포인트 주기 좋은 자켓이에요. 현재 바람막이는 길에서 너무 흔하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입었을 때 꾸안꾸 느낌도 아닌 안꾸미 느낌이 강해서 바람막이와 활용도가 거의 같은 코치 자켓을 즐겨 입고 있어요. 바람막이처럼 정말 가볍게 입기 좋고 스포티함을 많이 덜은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코디했을 때 스트릿하지만 깔끔하면서 세련된 무드를 줘서 흔한 바람막이가 지겨워지신 분들은 저처럼 이번 기회에 코치 자켓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품 소개에 앞서 브랜드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릿 패션 브랜드로 서브컬처에서 받는 시각과 영감을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즐기고 스트릿 패션 문화를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디자인이 주로 이루고 있는 브랜드 후드우드예요. 개성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제 취향의 제품 아우터, 상의, 팬츠 총 3가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볍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으면서 포인트 있는 후드티예요. 피그먼트 기법을 사용하여 빈티지한 차콜 색감에 앞판에는 포인트로 프린팅이 있는 후드티예요. 세미 오버핏으로 착용하면서 정말 핏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후드 각이 정말 제 마음에 들었어요. 모자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후드끈이 아닌 이렇게 후드우드 로고가 새겨진 스냅 단추로 잠갔을 때 훨씬 따뜻하면서 후드의 각이 흐물흐물하지 않게 잘 잡혀서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크롭한 기장감으로 레이어드 스타일링에도 용이한데요. 이 제품은 후드 전체의 핏뿐만 아니라 로고가 새겨진 스냅 단추의 디테일, 편한 스타일링을 위한 크롭한 기장감까지 후드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어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니크한 색감을 가진 카고 드니 와이드 팬츠예요. 카고 팬츠는 기본으로 하나씩 갖고 계실 정도로 많이들 갖고 계시고 그만큼 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흔하지 않은 색감에 워싱된 카키 컬러를 띠고 있어요. 캣워싱 뿐만 아니라 앞뒤 자연스럽게 잘 빠진 워싱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고 디자인으로는 양쪽 사이드에 빅포켓이 있고 팬츠 뒷주머니에 로고 디테일이 새겨져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팬츠에서 가장 중요한 핏은 여유롭고 넉넉한 통에 롱한 긴 기장감으로 와이드 팬츠의 매력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어서 기본적인 카고 팬츠는 갖고 있고 난 남들과 다른 카고 팬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제품은 겨울 캐주얼 스트릿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바시티 자켓이에요. 바시티 자켓은 캐주얼 스트릿 코디에 입기 좋은 아우터인데요. 이 제품은 겨울에도 입을 수 있도록 보온성에 신경 써 누비 안감을 사용해 겨울에도 충분히 아우터로 착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앞면뿐만 아니라 소매, 후면까지도 다양한 기법의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신경 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착용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핏과 색감이었어요. 두꺼운 이너를 입어도 괜찮을 만큼의 넉넉한 품을 갖고 있는 오버핏이고 어두운 브라운과 블랙 컬러 조합은 겨울에 입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한 무드까지 줘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겨울 아우터 하면 크게 패딩, 코트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이번 겨울에는 보온성까지 신경 쓴 바시티 자켓으로 조금 더 코디의 폭을 넓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번 세일 기간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한 피스탈리즘의 플레어핏 팬츠예요. 플레어핏은 허벅지는 슬림하게 붙으면서 무릎 아래로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저는 평소에 긴 기장의 플레어핏 팬츠를 즐겨 입고 있어요.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플레어핏이고 스톤워싱에 브라운 염색 작업을 거쳐 빈티지한 머드 컬러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Y2K의 빈티지한 무드를 느끼실 수 있어요. 플레어핏은 봤을 때 되게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착용해보니 신축성도 뛰어나고 다른 팬츠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터치감도 부드러워서 컬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면 입문으로 입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1월 중순까지 제가 평소에 잘 입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옷들이니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옷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